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그 저희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어 미용실에 머리를 어,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머, 먼저 오신 손님이 한분 계셨는데 70이 훨씬 넘으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 이제 파마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틈그 그 짬을 내서 제가 머리 이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기다리기 지루하셨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시고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으니까 뭘 하는지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글쎄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공부하시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중국어였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중국어를 할줄 할 알았던 건 아니고요. 제가 딱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때 중국어를 배웠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계 여러 나라의 각지에서 온그 학생들, 그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지금도 참 좋은 기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친구 가한명 있는데. 어~ 네팔에서 온 열여덟 살 먹은 그~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저랑 친구 하기는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같은 반에 있었고 또 가장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렇게 잘 돌봐주어야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장학생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왔으니까 괜히 많이 힘들었었겠죠 하루는 그 친구 생일날 반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생일 축하 파티를 좀 해주자. 이렇게 하고 깜짝 파티를 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 케이크랑 준비를 해서 그 친구 방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똑똑똑 노크를 했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래면서 문을 열었죠. 근데 네,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세상에 제가 처음 본 알록달록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온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쪽 벽에도 저쪽 벽에도 책상 앞에도 동물 그림 뭐 사람 그림 별 이상한 그림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믿는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힌두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너뭐 혹시 궁금했습니까? 힌두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다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그림 중에는 예수님 그림도 있고 부처님 그림도 있고 뭐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너네가 믿는 신은 과연 몇, 몇 명이나 돼? 몇 개나, 몇 개나 돼?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선생님은 자기한테 33만 개라고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330만 개라고 얘기하고 어떤 선생님은 3억 3천만 개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힌두교는 형체가 있는 것,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신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산도, 바다도, 사람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다 그들이 믿는 신인 거였어요 제가 오늘 무슨 힌두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지난 두달 동안에 저희가 열한기 상하를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색 기간이지만 지금은 역대 상하를 지금 상을 지금 본문 설교 본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그 열한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느끼는 그 느낌이 뭐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나그 그 놈이 뭐 어떤 다 그래요. 그죠? 역, 이제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더 많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런데 열한기 상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역대 상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둘 중에 뭐가 만든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 수많은 왕들 역사 속에 있는, 근데 이 설교자들은 더 힘들고 고달픈 게 뭐냐면, 이것이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 인물들이 행했던 모든 것, 실패와 성공이 마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들이 했던 것,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해야 되고 또 오늘 한 얘기를 내일 또 해야 하는 그 고충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 알겠죠. 어제 했던 이야기를 왜 오늘 또 이야기하시지? 뭐 이러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열한기 상하를 설교하고 매일 읽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성공과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커다란 손이 있으며 그들의 실패 가운데에는 늘 항상 그들이 실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그 원인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상숭배 이 범죄와 죄악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졌으며 그것으로 말미야마 한 사람의 운명과 한 나라의 운명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뭐 제가 힌두교 얘기도 하고 하지만 시, 어 십계명의 어, 두 번째 계명인 이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상숭배는 어떤 모습이며 그 우상숭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본문 전체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절부터 육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딱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네, 그겁니다. 네, 다른 신을 두지 마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그 다른 신 중에서 새긴 우상, 특별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패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각된 어떤 모양, 형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형태로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모양으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혹 그거를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 우리가 읽었던 상반절에 그 나머지 뒷부분은 그 새긴 우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그 어떤 형태로도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는요 나무를 새기거나 돌을 새기거나 금속으로 어떤 우상이나 사람의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새겨놓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 이집트는 이러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요소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 사람, 어, 많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우상 숭배, 새겨진 어떤 우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식이 그 마음속에 팽배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새겨진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많은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이두 가지의 우상숭배 이야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연관된, 어,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십계명을 받고 실계명과 함께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20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 32장에 가보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트립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의 금붙이,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하나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 어, 백성들은 이 송아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성, 어, 여기면서 제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노, 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때 그들이 어, 섬, 어, 이스라엘 백성 어,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아피스라는 그 우상을 뜻하는 어, 우상을 뜻합니다. 특별히 1년된 수송아지는 에겔이라고 부르면서 이수송아지 에겔은 에겔은 힘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우리의 하나님은 없어, 우리를 인도해는 모세도 없어.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보고 기뻐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바로 힘이고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가진 신, 신에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예는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기상, 열왕 11,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다윗 왕조를 배신한 열 개의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남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왜 고민이냐면 그들이 제사하러 갔다가 남유다의 왕인 르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배신하게 될까 봐그 두려움 때문에 여 르보암이 고민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는 왕들의 고민이죠.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그 배신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뭐 방법이 뭐였냐면 배들과 단에 금송아지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봐라, 여기 있는 금송아지를 보아라. 이것이 너희들을 우리들을 이스라엘굽에서 어, 우리 건져낸 그 하나님이 아니냐?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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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로밤 시대의 우상숭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이 여로밤의 시대에만 그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BC 722년 북 이스라엘 망하는 순간까지 약 20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온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이 되었고 우상숭배하는 나라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우상숭배의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두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네? 네, 송아지를 섬겼다고요. 예리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 예를 잘 비생각,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 왜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될까?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공통, 이 우상숭배의 공통적인 그 배경,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낼까?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믿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지하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아니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출발점은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그그 그 부재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안전하지가 않아. 나는 이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지 않아라는 그 두려움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면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풍요롭지 않아. 부요함을 누릴 수 없어.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절망이 나한테 있어라는 그런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이게 할수 있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의 우상숭배의 우상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인간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것,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안전함 그안그 안전함을 위해서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한 우리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풍부함과 그 풍족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빈곤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내 삶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국의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현대 우리 현대에서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곱 가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일곱 가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것을 편집을 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서 그 일을 성공함으로 나의 존재 나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방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성공과 그 이가 행한 그이그 그 일로 나의 자기 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질문조차도 행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그 일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 내가 할수 있는 그 일에 매달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경제 우리가 많은 세,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하는 것으로, 그 경제 활동의 결과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참다운 존재고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일로 그 성공의 열매로 우리를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는 사람, 이것을 한 사람이야.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했던 것이 이런 거야. 이 안에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많은 저의 인생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오전 오전 예배 때는 대부분의 우리 저보다 인생이 인생이 두배 이상 사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인생이 연륜이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 우리가 품어야될 것은 무엇이죠?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 님을 만나는 그 날이 가까워지는 분이라 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생을 회환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 내가 왕년에는 그랬지 내가 그거 했던 거야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는 교회는 이랬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정의로 성공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과 물질입니다. 돈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수님 당시에도 이 돈에 관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소중한가요? 우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참 높으십니다. 돈이 소중한가요? 저는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중한 것과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르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가난하고 빈공한 것만은 아니죠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될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그둘 중에 우리가 무엇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러한 선택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어려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비자 소비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 결핍된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낮에 혼자서 홈쇼핑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홈쇼핑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머, 저건 꼭 사야 돼.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요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이 소비, 소비 중심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들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없어서, 나는 이것이 없어서, 이 물건이 없어서 이러한 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그것을 사게 되어 있죠.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만족시킬 수 없는 허상니다 허상과 허울.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이두 가지 우상 숭배의 배경은 이 우상 숭의 출발점은 어디인가요? 이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지 못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가 되지 못하신다라는 그 부재함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부재함을 그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여호하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이두 번째 계명 어, 가운데있는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세 가지 동사가요 점점 더 강렬하고 강하고 광범위하게 점층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만든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힘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어, 노력을 들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절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우상을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 의지를 상실하고 완전히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우상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족했던 그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그 우상이 우리를 왕노릇하며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임. 그 왕된 죄, 그왕된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그 섬기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부, 그 빈, 어, 부족함 그것이 채워질 거라고 믿지만 우상 숭배하는 어, 자들의 마지막 결과물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파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이것도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우상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맹렬한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맹렬한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의 배신자는. 그 배신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러 가겠다. 그 3, 4대에 이르러 간다는 이야기는 그 죄의 대가가 엄중하며그 죄의 대가가 심각한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로 멸망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똑같이 우상숭배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의 죄의 굴레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를 타는 그 능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그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 죄의 처참한 결과로 한 왕조, 한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이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그 마음속에 담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저기 남쪽 바다 섬에서 잘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입니다. 근데 네, 그분하고 횟집에 회를 먹으러 가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늘 시큰둥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돈 내고 먹는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회라고 먹는 것을 참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집앞 바닷가에서 널려있는 자연산 그런 것을 드시다가 돈 주고 이런 것을 사 먹는다는 것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그 자비하심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상이 주는 그 달콤함이 결코 달콤함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풍요로움으로, 그 안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셔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의 모습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실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스스로가 말씀이라고 얘기했다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실존의 모습을 완벽히 계시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모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겠습니다. 6 절의 말씀입니다. 육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천대는 무엇이에요?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우리 우리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그 진동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헨님 달림 이야기 아세요? 헨님 달림 이야기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 헨님 달림의 마지막 그 부, 이야기의 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두 가지 줄이 내려옵니다. 한 줄은 동화 줄이고 한 줄은 썩은 줄입니다. 그두줄 가운데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결말, 결말이 달라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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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는 수만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헛된 우상과 나 스스로를 극렬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 의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만이 내가 섬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삶 그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그 굽밀하신과 자비하신 그 풍요로, 풍요로움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